의원님이 그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통과된 거를 내가 참 이해를 못해서 또 우리 시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유 발언이 그 드림센터 건립에 관한 건데 이걸 좀 그 드림센터가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이천 어린이 동요 드림센터 건립은 문서팔기 공약 추가 이행 과제로 올라왔던 거고요. 어린이들이 뭐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고 뭐 상상력을 뭐 자극할 수 있는 뭐 미래형 체험과 놀이 시설의 그 동요 센터 지금 서희 문화 청소년 문화센터에 있는 그 동요 박물관과 함께해서 이제 아이들을 위한 그런 센터로 건립하려고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그 드림센터라는 게 서희 그 청소년 문화 재단 그 안에 서희 청소년 문화 재단 그 안에 지금 여기 창경동에 있는 창경동 서희 문화센터 거기에 지금 어떤 형태로 있는 거예요? 네, 1층에 그 동요박물관으로 박물관으로만 되어 있고요. 네, 그것이 이제 그 어린이들과 관련된 그 건물 안에 같이 들어가기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요박물관이라고 그 명칭을 달아서 지금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럼 박물관 안에 뭐가 전시가 됐습니까? 네, 박물관 안에 제가 가본 바로는 그 동요와 관련된 거 뭐 그 어떤 분들의 뭐라고 하지 방정환 그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동요와 관련된 그런 네, 것들이 동요. 전시되어 있고요. 또 우리 이천시 어린이들이 동요 뭐 대회를 나가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뭐 팜플렛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전시되어 있고요. 이제 그 했던 역사를 뭐 네, 전시해놨다는 거 아닌가? 아 그러면 그 10년 정도 된 걸 알고 있어요. 이제 동요 관련된 몇 분의 유명하신 그 선생님들 것들이 네. 조금 오래된 것들이 역사가 조금 아니 그러니까 그 지품이나 이거죠. 그건 제가 솔직히 제가 확인은 안 해봤어요. 아, 그런 것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 류의 그 네. 전시가 되어 있는 공간이라. 네. 그러면 단순히 말하면 이제 박물관 형태로 되어 있는 거네요, 그냥 그대로. 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아, 그게 원래 박물관으로 되어 있어서 이천문화재단에서 그거를 그 네. 관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이천문화재단에서. 박물관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을 했는데 그거는 아마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서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동요 박물관으로서의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네. 자격 기준에 안 맞다. 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문화재단에서 했던 사업을 그 청소년 재단으로 옮기면서 이제 아이들과 관련된 사업이니까 동요 센터로 이제 건립하고 그에 따른 이제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외부에서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네, 네, 네. 그런 게 그 원래 드림센터라는 어린이들 위한 공간을 하기로 했는데 왜 동요 센터만 따로 건립을 하냐 그리고 그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서 제가 이거는 이제 7월달부터 좀 관심 갖고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받은 자료를 확인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동요 센터를 이제 드림 센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부지를 찾고 있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그 민선 8기 공약이기도 하고 빠른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드림 센터가 시작 공약인 거죠? 네, 네. 네. 원래 이름이 동요 아니 드림 동요 센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이제 동요 센터만 따로 빼서 하는 이유들을 지금 관련 부서와 계속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 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왜 하필 그냥 똑같이 그러니까 좋은 건물에 다 같이 함께 하면은 이용도 좋고 하는데 따로 이거를 만약에 동요 센터를 만약에 건립하잖아요. 그럼 드림 센터는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질의했을 때 네. 그거는 또 다시 그냥 따로 하신다고 좀 늦게 걸리겠지만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원래는 드림 센터 안에 동요 센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럼 드림 센터를 안 하고 지금 동요 센터만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들은 답변은 동요 센터를 먼저 하고 우선 하고 드림 센터는 나중에 하겠다. 그러니까 근데 네. 지금 당초는 드림 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네.
동요센터가 그 안에 부속 건물에 들어가는 걸로 네. 했는데 네. 지금 이제 바뀐 게 드림센터를 안 하고 동요센터가 먼저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계속 제가 제기를 했죠. 이 제기를 한 게 예산이 따로 수반되기도 하지만 센터라는 거는 따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랑 센터장이랑 이런 것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유지비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되니 그렇죠. 예, 드림센터 안에 하나의 그냥 그렇죠. 그 한 시설로 들어가자라고 좀 그렇죠. 예산과 비용이 절감이 되겠죠. 예. 그러면 지금 동요센터를 하게 되면 이 그 기관제 임원이 몇 명이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은 네. 동요 박물관을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 명으로 지금 그 직원이 채용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현재? 예, 예. 그러면 동요센터가 생기면요? 지금 현재 저희 그 추경 예산에 올라온 거는 3명에 대한 인건비로 올라왔어요. 3명? 그 3명에 대한 얼마예요? 인건비가 약 책정된 게 약 그 1억 정도 된 거예요. 1억? 예, 예. 0? 3명 인건비만 1억? 예, 그리고 또 지금 그 청소년 재단에도 사무실이 꾸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뭐 인테리어비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재비 이렇게 네. 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예요? 2천만 원 정도서 약 1억 천 정도로 되어 있는 거죠. 1억 천. 그러면 지금 저 동요센터 건물을 짓고 뭐 짓기 들어가고 이런 총 예산이 또 얼마입니까? 제가 보고 받은 거는 건물 짓는 것만 해서 40억. 건물만 40억입니까? 예, 예, 예. 그 부지는 그럼 기부받은 아니요, 땅으로 하고요? 이천 온천 공원 내에 한 300평 정도의 이제 부지가 있다고 보고 받았고요. 매입을 한 겁니까? 아니면 시 식당? 예, 식당이 있고 거기다가 그 300평 정도의 규모의 3층으로 진다고 제가 보고 받았어요. 3층으로 져서 네, 그거는 동요센터와 동요센터만 들어간다. 예, 예. 거기 이제 사무실이 생기고 뭐 역사 뭐 동요 역사가 그리고 뭐 프로그램실 또 녹음실 노래방 노래방 이런 식으로 해서 3층을 진다고 하길래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한 제기를 계속 얘기한 거죠. 그러면은 동요와 관련된 아이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냐. 처음에 원한 대로 좀 가는 게 맞지 않냐. 지금 그럼 의원님 동요 관련돼서. 동요의 합창단이 그럼 다 쓰는 겁니까? 이쪽 안내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제가 그 관련 부서에 질의했고요. 그랬더니, 그거는 동요와 관련된 그 세 군데가 있다라고 제가 좀 알고 있어요. 세 개 합창단이 있다? 네, 세 개 합창단들이 쓸 수 있게끔은 한다고. 아니, 뭐, 세 개든 열 개든. 네. 우리 이천 시에 있는 합창단이라고,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그러면, 네.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쓰겠다 하면 다 써야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앞으로 계획대로 한다면.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팩트는 그거잖아요. 드림센터를 져가지고 그 드림센터 안에 동요센터를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 그 드림센터는 안 하고 동요센터만 먼저 져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드림센터는 뭐 언제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그 2023년 3월에 그 드림센터 관리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했어요. 저도 예. 확인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4월인가 5월에 그 홈페이지에 올라왔더라고요. 드림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설문조사가 나왔고. 예. 근데 갑자기 6월 달에 설립 타당성 검토를 예, 따로 또 하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바꾼 거죠. 바꾼 거는 동요센터로 따로 하겠다라고 해서 설문조사가 또 이번에 9월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2천만 원에 대한 용역을 줬어요. 네, 드림센터와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에서 갑자기 동요센터로 건립해서 뭐 지금 설문조사도 하고 그러면 드림센터와 관련된 용역비를 우리는 하라고 동의를 한 건데 동요센터로 바꿔버리면 드림센터가 언제 할 거냐고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하겠다라고 해서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잠깐만요. 예산 전용을 다른 게 한 거잖아요. 당초에 발의한 것보다. 네, 그래서 그거를 그것에 의제기를 좀 했더니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다가 바꿀 수는 있대요. 그게 이제 회계과 이렇게 그걸 해가지고는 괜찮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 또한 그러면은 뭐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근데 어찌않고 그냥 진행하는 과정이 제가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동요 그러니까 드림센터 용역비로 2천만 원을 네. 위해서 승인을 했는데 네. 이것을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 즉 다시 말해서 동요센터 용역으로 바꿔서 네. 집행을 했다. 네. 그 결과 나왔습니까? 지금 제가 결과에 대해서 12월 달에 나오는 걸로 들었어요. 네.
그 지금 이미 그럼 계약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계약은 3월 지금 작년 자료를 보면요. 아니 그러면은 2월에 착공. 예, 그러면 용역도 결과가 안 나오고 지금 예산이 네. 통과됐다는 겁니까? 용역 그렇죠. 아, 용역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고 네. 자, 이 용역이 맞다 그러면 예산이 통과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용역이 아 이건 불합리하다 안 된다라고 하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는 건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은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직원에 대한 것만 지금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동영상 관리에 대한 예산은 아직 올라오지 않은 거예요. 아. 그래서 어저께 저도 이제 추경 예산 올라왔을 때 조금 관련 부서와 얘기한 게 세 명에 대한 인건비 자체를 어떤 것들을 하고자 지금 결정된 게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물었더니 네. 동해와 관련돼서 그냥 더 확장, 동해센터와 상관없이 이거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 인원을 충원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 그것 또한 이제 저도 이제 용납이 안 되죠. 얘기에 대한 설득이 없고. 이 인건비만 벌써 통과를 시켜놓으면 지금 그분들이 어디 가서 일한다고? 그러니까 서희청소년센터에 세 명을 쓰겠다? 네, 그쪽으로 들어간다라고 제가 들었고요. 그 안에 이제 동해 박물관이 예층에 있으니까 우선 거기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소견일 수 있지만 지금 운영하는 방식이 보면은 낮에는 아이들이 없잖아요. 다 유치원을 가고 다 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분명 주말에만 좀 많을 수 있는데 굳이 세 명이나 인원을 가지고 그렇게 할 만큼의 사업이냐라는 얘기를 좀 했고요. 또 그리고 지금도 박물관을 지키고 있고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는 아마 오는 아이들한테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설명이나 뭐 단체로 왔었을 때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인력 하나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세 명을 한다는 거는 또 팀장을 세우고 밑에 있는 직원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예산에 대한 그거에 대한 효과성이 떨어진다라고 저는 얘기했고 드림센터나 동요센터에 처음부터 용역 부터 내가 봤을 때 잘못된 거고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것도 준비도 안 됐는데 인건비 3명에 대한 1억을 통과시켰다.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게 그런 거예요. 뭐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에서 동요를 좋아하는 것도 다 맞는데요. 처음 취지대로 그냥 동요와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좀 늦게 걸리고 또 예산이 더 들어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고요. 동요센터를 따로 하게 되면 정말 동요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이천에 있는 어린이들이 다 그거를 활용하는 데는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을 조금 주장하고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동요센터를 지면은 뭐 거기에 합창단이 뭐 가서 연습하고 이럴 공간이 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현재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 청소년 문화재단에? 네, 근데 아마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어려워서, 이제 공청 어려워서 아마 그거에 대해서 다른 합창단들이 다른 데 가서 연습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이제 찾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우리 시가 지금 이걸 그 드림센터를 지어서 네. 거기에 부속으로 동요센터까지 같이 넣어서 네. 한다는 취지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거기에 그 청소년 문화재단에 네. 그런 그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네. 또 있어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걸 확장할 필요가 있어서 새로 집행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그 과정에서 이게 지금 뭔가 순서에 안 맞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얽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찾아가는 과정 중에서 사실은 또 바깥에 민원을 좀 받았어요. 그 민원의 네. 하나는 뭐 어떤 단체의 그 동요 협회에 계신 엄마들이 제가 이제 동요센터 건립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그래서 이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찾아오셨는데 왜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반대하냐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더니 이제 저는 드림센터 안에 그 동요센터를 잘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찾아보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 그분이 듣기로는 듣고서 아 몰랐다 본인들도 그렇게 건립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따로 빼서 하세요 이러면서 저한테 죄송하다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그분들이
중간에서 들을 때 누군가가 왜곡시켜서 얘기를 한 거고. 네. 그리고 자꾸 저는 조금 무구심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시의원으로서 이거를 알아가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 관련 문서와 얘기를 하면 그 다음날 바로 저한테 전화가 와요. 예. 네, 근데 지금 어디 과에서 하는 겁니까? 청년 아동과에서 하는 거죠. 청년 아동과? 네. 그러면 왜 반대하냐, 뭐하냐, 이런 것들이 계속 불거져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 자료를 이제 본론으로 가요. 요청했고요. 본문으로 네. 이제 지금까지 사실은 그 시민 설문조사 자체가 그 2010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를 좀 달라라고 제가 요청했더니 네. 내부 검토 정의를 못 준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못 준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본문으로 했고 이런 과정들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네, 있는 과정 중에 그래도 잘 풀어가고 좀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이제 본문으로 받고 네, 이렇게 좀 했는데 여태껏 아니,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시의원이 했는데 못 준다고요? 내부 검토 중이라 못 주겠다고 답변을 받아서 의장 사인에 들어간 공문으로 좀 했죠. 네. 참 답답하네요. 내가 듣기에도 아니 그 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행정부가 그 예산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집행할 건지에 대해서 달라고 하는데 그걸 못 주겠다? 좀 내가 들어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뭐 추가적으로 취재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그럼 의원님의 지금 그 이 드림센터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듣고 네.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오금바람처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동요라는 거가 아이들을 같이 함께 해서 할 수 있는 공동체의 그 역할이어서 너무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많이 찾아오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이천시의 동요와 관련된 그 센터를 지면은 외부에서는 되게 이게 또 문화적 가치가 있고 또 이제 그 찾아올 수 있는 그 거리가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이거를 따로 작게 짓지 마시고 그냥 정말 아이들이 오면은 수영장도 갈 수 있고 도서관도 갈 수 있고 그런 시설을 이용하면서 동료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늦게 걸리더라도 꼭 네. 저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센터를 세운다는 거는요 그에 따른 건물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에 수반하는 인력과 또 그걸 운영하는 돈이 너무나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그 이제는 공간에 대한 욕심보다는 누가 이제 잘 지키면서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계속 주장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예, 말씀을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